오전 10시 인적 드문 시골 오래된 느낌의 한 식당. 같은 시간 시골 정치 풍기는 이곳도 한적해 보이고요. 이 가게는 오늘 영업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정확히 2시간 반 후. 아, 아까 그 식당 맞나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 식당의 주 메뉴는 오, 요 순대국밥. 뜨끈한 진한 국물에 오동통한 순대도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거 먹자고 이 시골까지? 무조건 도시라고 대박이 나라는 부분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별관 예정집 여기요. 별관까지? 안전 상황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을 서서 겨우 들어온 손님들, 도대체 뭘 드시려고 이 외진 곳까지 오셨습니까? 한쪽에선 김이 펄펄 나는 뭔가를 들고 급히들 나오시는데, 조금 수상해 보이는 이 식당의 대박 메뉴는 바로 삼겹살. 5년 집 써야만큼 집 하래도 좋고 거기 향도 좋고. 영업을 하시나 걱정되던 아까 그 식당, 오래된 가정집 느낌의 이 가게 안은 방마다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꼭 생각나는 이 칼국수를 이렇게 변신시켜 대박을 이뤘다는데요. 엄마가 국수 삶아서 고추장에 비벼줬던 그런 맛. 원래 장사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장사꾼이다. 난 장사꾼은 성공하고 싶다. 섬이라도 대박집을 날 수가 있어. 머리만 다 쓰면은 무엇인지 다 대박집 수가 있어. 시골 밥상으로 성공한 자영업 달인들 지금 시작합니다. 경북 예천의 오래된 한 식당. 자, 7번 손님, 7번 손님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7번 손님 들어오세요. 이건 뭔 소린가 싶어서 허름해 보이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 빈자리 하나 없이 빼곡하게 손님이 들어찬 가게 안. 손님들 신발만 봐도 대박집의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요. 16번 손님, 17번 손님 받으세요. 예. 아하. 빨리 빨리 와야 돼. 빨리. 대기 손님을 부르던 소리였구만. 전국적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요 순대국밥.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이지만 한 시간씩 기다려서 먹는 이유가 있다는 것. 설렁탕, 곰탕 못지않게 깔끔합니다. 돼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순대는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이게 막차? 되게 특이하고 맛있네요.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없이 바쁜 주방. 갑자기 나타난 카메라에 달인 조금 어리둥절한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에 찾아오셨는데. 순대로 대박 신화를 이뤄낸 경력 19년 김정혜 달인을 소개합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제법 규모가 큰 가게 안은 식사 때가 지난 시간에도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5번 손님 들어오세요. 5번. 자, 대기실에 계시는 5번 손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5번 손님이세요? 올라가시면 바로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쪽으로 올라가시면. 대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제, 아, 대기실이 있어요? 예, 대기실이 저쪽 건너편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아. 대형 마트에서나 볼 법한 마이크까지 동원된 이유는 바로 이 대기실. 한적한 시골 식당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 순대국밥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세요? 어떤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세 번 놀래고 간다더라고요. 집 보고 처음에 와, 뭐 이런 집에. 처음에 딱 들어오면서 그러거든요. 국밥하고 구이를 딱 놨을 때 와, 맛있겠다. 두 번째고. 정말 세 번째 입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맛있게 먹고 간다고 세 번 놀라고 가신다면서. 와. 어떤 손님 저한테 그런 걸 하더라고. 세 번 놀랄 정도로 기가 막히다는 순대국밥,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골을 이용해서 진하게 우려낸 이 육수. 푸짐한 건더기에 구수한 국물 부어내면 그 맛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밥에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 따랐다를 반복하는 달인. 아무리 바빠도 전통 방식인 이 토렴 과정을 고수한다는. 육수가 고기 속에 고기 속 살속까지 타고 들어가면서 맛이 맛있게. 보통 10번에서 저희가 13번까지예요. 온도 차이도 나죠. 온도 차이도 엄청나요. 한 번 끓여내는 일반 국밥보다 진한 맛은 물론 더 뜨거운 온도를 유지한다는 토렴. 직접 봐야만 믿는 제작진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달인이 원래 하던 대로 토렴한 국밥의 최고 온도는 92.6도. 그렇다면 토렴을 하지 않은 국밥의 온도는 얼마나 됐을까? 최고 온도가 74.9도로 무려 17도가 넘는 차이를.